세 번째 섹션입니다. 물리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섹션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총정리한다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포인트로 물리 데이터 모델 변환입니다. 개체를 테이블로 바꿔야겠죠. 정확하게는 개체 타입을 테이블로 바꾸는 건데 논리 모델과 물리 모델에 각각 대응되는 것들이 이렇게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개체 타입은 테이블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개체는 로우로 속성은 컬럼으로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이 식별자, 이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하게 다뤄질 부분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식별자 여기 써있을 때 유니크라고 써있죠. 아이덴티파이어. 유니크라는 게 우리가 고유 인덱스 할 때도 유니크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후보키가 고유 인덱스라는 개념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 정도 개념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내려와서 다음으로 슈퍼 타입 기준 변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서브 타입이라는 개념을 배웠었잖아요. 그거랑 슈퍼 타입을 어떻게 통합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서브 타입을 슈퍼 타입에 통합해서 하나의 테이블로 변환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변환을 할 때는 서브 타입에 적은 양의 속성이나 관계를 가진 경우에 적절한 방식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단일 테이블로 통합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정도 파악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른 방식도 있겠죠. 이번에는 서브 타입 기준으로 변환을 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는 슈퍼 타입 하나로 통합을 하는 거였고요. 지금은 서브 타입으로 슈퍼 타입을 각각 추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브 타입 별로 하나의 테이블로 변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브 타입마다 테이블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서브 타입에 많은 양의 속성이나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경우에 적절한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브 타입 속성이 많거나 관계를 많이 가진 경우에는 서브 타입 기준으로 변환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슈퍼 타입 기준으로 변환을 한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변환을 했을 경우에 이런 이점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넘어가도록 하죠. 이번에는 개별 타입 기준 변환이에요. 슈퍼 타입과 서브 타입을 통합하지 않고 각각의 테이블로 바꾸는 거.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는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쭉 다 읽어보시고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전체 데이터에 대한 기준 처리가 자주 발생을 하거나 서브 타입 처리가 대부분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슈퍼 타입이 필요 없는 경우, 통합하는 테이블의 컬럼 수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 그러면 통합하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서브 타입 컬럼 수가 다수인 경우 비슷한 개념이죠. 트랜잭션이 주로 슈퍼 타입에서 발생하는 경우, 그러면 서브 타입을 계속 굳이 불러올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굳이 합쳤을 때 이점이 없는 것들, 이런 경우에 개별 타입으로 변환을 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내려와서 관계 변환이죠. 1대다가 가장 보편적인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1대1 관계가 있죠. 상대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테이블이 외래키를 갖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대다 순환 관계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의 기본키를 참조하는 외래키 컬럼을 추가하는 거. 데이터의 계층 구조를 표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한다. 다음으로 배타적 관계가 있어요. 배타적 관계는 외래키의 분리나 결합 등을 통해서 변환된다고 되어 있어요. 아래쪽에 그림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편하긴 한데 일단은 외래키 분리는 관계별로 컬럼을 생성을 하는 거고요. 외래키 결합은 하나의 컬럼으로 통합을 하는 거고 요 데이터들을 식별하기 위해서 별도의 컬럼을 새로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죠. 요 관계도를 봤을 때 이 관계도를 어떻게 테이블화 시킬 건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주민번호와 이름을 쓰는 표와 학번과 이름을 쓰는 표를 각각 따로 만드는 외래키 분리 방식을 쓸 거냐 아니면 얘네들을 다 하나로 통합을 시킬 거냐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주민번호와 학번을 한 군데다 쓰고 얘네들이 각각 어떤 타입의 데이터인지를 별도로 적는 이런 형태로 접근을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통합과 분리는 딱 티가 나시죠? 이렇게 넘어가고요. 컬럼 변환입니다. 관리 목적의 컬럼이 추가되어야 해요. 업무 속도 향상을 위해서 예를 들어 등록 일자나 연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컬럼으로 추가하면
관리에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리고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의 특성을 고려해서 가장 적절한 데이터 타입을 선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데이터 표준 적용이에요. 첫 번째로 데이터 명명 규칙 나와 있는데 데이터 명명 규칙은 말 그대로 그냥 이름을 정하는 규칙이에요. 이름을 정의하기 위한 기준, 근거 이런 게 될 수 있게끔 명명 규칙을 정해놔야 된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규칙이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보기 전에 시스템 카탈로그에 저장된다고 써 있죠. 데이터에 대한 정의는 데이터 사전, 시스템 카탈로그에 저장된다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기본적인 명명 규칙, 한글명과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해당 용어를 영문명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름을 네임 뭐 이런 식으로요. 영문은 약어를 사용하고요. 사전에 등록된 약어를 참조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테이블의 명명 순서는 업무 영역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주제어에 대한 수식어, 그 다음에 주제어, 분류어에 대한 수식어, 그 다음에 분류어, 전미사 이런 순으로 명명을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도 문제가 안 나올 것 같고요. 이 정도 개념만 알고 계셔도 충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넘어가서 아래쪽에 시스템 카탈로그가 위에 한번 언급이 돼서 다시 복습 겸 해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앞쪽에 있었던 부분이죠.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긴 했지만 복습 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한 번씩 다 공부하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논리 데이터 모델을 물리적으로 변환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논리 데이터 모델링을 하면서 배웠던 게 정규화잖아요. 그런데 이 정규화를 그대로 물리 데이터 모델로 사용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반정규화, 정규화를 다시 이제 되돌린다는 뜻이죠. 시스템의 운영 단순화를 위해서 중복, 통합, 분할 등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지금 없앤 건데 정규화가 없애고 보니까 운영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일정 부분 다시 되돌리는 겁니다. 정규화를 진행하면 일관성, 안정성, 무결성이죠? 증가하지만 성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가 느려지거나 특정 데이터 범위나 다량의 범위를 자주 처리해야 하는 경우, 업무상 집계 정보가 자주 요구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테이블을 다 나눠두고 하는 게 훨씬 더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입니다. 반정규화 유형을 볼 텐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중복 테이블 추가, 자주 처리되거나 많은 양의 데이터를 자주 처리하는 경우에 중복 테이블을 추가해서 분산을 시키는 거죠. 뭐 이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조합은 대부분의 데이터 처리가 둘 이상의 테이블에서 진행되는 경우, 그래서 항상 A 테이블과 B 테이블을 항상 같이 써야 되는 경우에는 차라리 합쳐두는 게 성능엔 도움이 되겠죠. 그런 부분이고 테이블 분할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적표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서 수학선생님이 이 테이블을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학생과 수학점수, 학생명과 수학점수 이 정도 정보만 계속 참조를 하게 되겠죠. 그럴 때는 이 수학선생님한테는 전체 성적표보다는 테이블을 분할해서 수학 성적만 확인할 수 있게끔 분할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 뭐 그런 얘기고요. 제가 방금 얘기한 게 수직 분할, 또는 전체 연도별 성적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당장 선생님한테는 2000년대 성적들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1999년 이하 데이터들은 지금 당장 필요가 없죠. 이럴 때는 1999년을 기준으로 수평으로 잘라내서 지금 현재 필요한 데이터만 확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다음은 테이블 제거. 테이블 제거는 테이블을 없앤다는 소리인데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더 이상 접근하지 않는 테이블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관리 소홀이 주된 원인이 되겠다라고 써 있는 거죠. 잘못 관리를 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컬럼에 중복한데 컬럼에 중복하는 자주 사용되는 컬럼이 서로 다른 테이블에 분산, 왜 분산되어 있겠어요? 정규화 때문에 서로 분산을 시켜놨겠죠.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분산을 시켜놓은 건 맞는데 실제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분산되어 있는 테이블에 특정 컬럼들을 모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더라 이거죠. 그러면 논리적인 독립성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특정 테이블에 있는 속성을 중복시켜서 다른 테이블로 옮겨온다면 접근해지기가 훨씬 수월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복화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중복이 되는 거니까. 다른 해결 방법은 없는지 검토해야 되고요. 무결성. 요거 문제 생기지 않게끔 주의를 굉장히 많이 기울여야 됩니다. 자, 이 정도까지 보도록 하죠.